안녕하세요. 선유도 산나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채널 명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해 영상 뒤에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배숙과 배파이입니다. 식료 찬노에 나온 내용으로는 갑작스러운 기침에 대안개의 구멍을 50개 뚫고 산초를 구멍에 넣고 밀가루로 덮어 뜨거운 재에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배파이의 부재료들은 이 책에서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파이 재료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배를 씻어 젓가락으로 구멍을 냅니다. 구멍에 산초 열매를 넣습니다. 꼭 산초를 쓰세요. 배가 커서 오븐기에 안 들어갑니다. 배를 반으로 자릅니다. 배를 감쌀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수제비 반죽처럼 만듭니다. 바게트 반죽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배를 감쌉니다. 배속살은 기름 종이로 감싸줍니다. 우선 밀가루 반죽을 대강 둘러주세요. 빈 곳이 없는지 살펴주세요. 오븐에 밀가루로 감싼 배를 구워줍니다. 200도에서 1시간 가량 구워줍니다. 겉표면이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밀가루 옷을 제거합니다. 속이 투명하게 익었습니다. 먹기 전 껍질을 벗겨줍니다. 손으로도 쉽게 벗겨집니다. 배숙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배숙채로 먹을 땐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달고 향긋합니다. 이제 배파이를 만듭니다. 타르트를 미리 굽고 아몬드 크림, 페이스트리 크림, 잘게 자른 배숙을 순서대로 타르트 안에 넣습니다. 아몬드 크림이 절반, 페이스트리 크림이 절반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잘게 자른 배숙을 얹어줍니다. 제 채널명이 바뀌어 놀라셨을 텐데 전에 채널명도 좋지만 저희 채널 색깔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목소리도 입혀보았습니다. 배파이는 예전에 자주 다니던 빵집 메뉴였는데 없어져서 처음 있었던 메뉴였습니다. 자꾸 떨어져서 손으로 먹겠습니다. 배파이의 결과는 손은 많이 가지만 너무 좋은 결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